안녕하세요, 코냥입니다. 우리 메이크업 보러 가볼까요? 오늘 메이크업은 밥부터 먹이고 시작을 해볼게요. 바쁜 아침 자고 일어나서 얼굴이 팅팅 붓는 친구들 바로 이 밥으로 붓기도 제거해주면서 보습도 해주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팩이에요. 자, 아침 밥 먹을 시간은 없어도 이렇게 팩할 시간은 있으니까 근데 또 팩하고 밥 먹어도 되니까 모델 언니의 얼굴에 딱 맞춰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약간 향이 베리믹스? 그런 향이 나는데 혹시라도 복숭아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복숭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세상에 알레르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알레르기 아주 위험해요. 건조가 되게 빨리 되는데? 아, 60초면 되는 거야? 아, 어쩐지 되게 빠르더라. 자,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오늘은 정말 아침이라서 빠르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붙이고 60초가 되면 떼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팩을 이렇게 잘 직사각형이 되게 접어주신 다음에 한번 쫙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피부 위에 이물질이나 약간 묵은 각질도 제거가 되면서 팩에 미처 다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던 양도 이렇게 잘 발라지겠죠? 그리고 흡수를 시켜주세요. 어머, 지지. 이렇게 간단하게 붓기도 빼주면서 보습도 해준 상태라면 이제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바쁘니까 프라이머도 빠르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꼭 모공이 많거나 뭐 잔주름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만 발라줄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얇게 잘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되었다. 다 발랐습니다. 아무리 바쁜 아침이어도 빼놓지 말아야 할 바로 베이스가 있죠, 베이스. 요즘 학교는 교칙이 다양하잖아요. 얼굴에 베이스는 떡칠을 해도 선생님들이 화를 안 내요. 이런 학교도 많더라고요. 그런 학교인 친구들은 바쁜 아침에 눈화장을 하지 말고 바로 쿠션 같은 거 듬뿍 발라주세요. 우리 친구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안 걸리는 화장은 없어요. 어떻게 하는데 안 걸리겠어요. 그냥 걸리는 걸 생각하고 하던지 아니면 그나마 걸려도 선생님이 화 안 낼 정도로 하던지 아니면 학교 들어가서 하세요. 등교할 때는 선생님한테 누구보다 쌩얼 예쁘게 착하게 말 잘 듣는 학생처럼 쌩얼로 가고 학교 들어가서 살짝 하세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보면 선생님들이 화를 낼지도 모르는데 진짜 우리 친구들 영상 보면서 좋아요 좀 한 번씩 꾹꾹 눌러요. 오늘 화장은 등교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복에 잘 어울리는 화장이에요. 등교길에 이렇게 하고 가면 교문 저 멀리서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 야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겠지. 저희 올라온 영상 중에서 학교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장이 있으니까 그 상황별에 맞춰서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고 하세요. 우리 학교는 어떤데 이러면서 계속 이건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요. 다양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끝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은은한 광이 도는 그런 쿠션이어서 피부가 굉장히 초크초크해 보이면서 미리 깔아놓은 루미나이저 프라이머 덕분에 좀 더 많이 광택이 돌고 예쁜 베이스로 완성될 거예요. 자, 이렇게 베이스를 잘 발라준 다음에 빼놓지 말고 립밤을 발라줄게요. 오늘은 온통 보습만 생각하며 발라줍니다. 끝도 없이. 왜냐면 요즘에 이상하게 립이 좀 많이 트더라고요. 저는 계절 탓이 좀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좀 많이 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컬러 있는 그런 립밤보다는 오로지 보습 기능을 좀 많이 생각한 그런 립밤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세요. 갖고 다니면 밑에 후배들이 저 언니 입사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건 초등학생들을 만났을 때만.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이렇게 파우치에 좀 깊이 넣어놓거나 아니면 집에서만 좀 바르고 시작하세요. 어차피 컬러 바르고 나가면 그 컬러를 챙겨가야지 립밤은 안 챙겨가니까. 자, 오늘은 눈썹 먼저 그리고 갈게요. 눈썹은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동뜨기 전 어반 브라운 컬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나 감기 걸렸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눈썹은 아까 말한 대로 일자로 쭉 뻗어서 그려주세요. 산은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줄게요. 아무래도 눈화장을 좀 여리게 할 거기 때문에 인상을 조금 빡 잡아주려면
눈썹은 조금 진하게 그려주는 게 좋겠죠? 눈썹 숱이 있는 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기에 숱이 끝나는 부분, 없는 부분을 좀 더 많이 그려주세요. 자, 눈썹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진하게 그릴 거예요. 진하게 일자로 눈썹 일부러 진하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눈두덩이에 음영을 잡아주기 위해서 마젠타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한때 음영으로 많이 사용하던 컬러인데 이렇게 크리즈가 좀 심하게 잡히는 친구들은 섀도우 바르기 전에 한번 이렇게 퍼프로 정리해주고 섀도우 얹어주면 좋습니다. 요거 마젠타 컬러를 살짝 쌍꺼풀 라인 있는 쪽에만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음영 잡아주는 거죠. 저는 사실 마젠타 컬러가 예뻐서 다들 얼스를 쓸 때도 마젠타 컬러를 많이 썼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쌍꺼풀 라인 있는 쪽에다 이렇게 컬러를 잘 넣어줍니다. 너무 눈두덩이 위까지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를 넣어준 다음에 마젠타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눈썹 브러쉬 있죠? 눈썹 브러쉬가 없으면 그냥 조금 모가 얇은 그런 브러쉬 써주면 돼요. 웃고 오늘은 애교살 조금 빡 잡아줄게요. 없는 애교도 생겨난다는 그 애교살. 물부들 언니도 오늘 애교가 생겼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가 없어서 애교라도 좀 있어 보이려고요. 자, 애교가 없어서 눈 밑에 맨날 섀도우를 볼터치로 바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애교를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물론 가까이서 보면 원래 내가 애교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자연스러운 매직 같은 애교살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아, 이 언니가 애교살이 있네 요 정도 느낌이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어서 눈두덩이에 펄감을 좀 얹어줄 건데요. 저는 요거 오후에 발견 컬러 사용할 거예요. 색상이 막 올라오기보다는 그냥 은은하게 펄감이 조금 청순한 느낌으로 촉촉한 그런 펄감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준 위쪽에 촉촉촉촉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오늘은 편하고 예쁘게 하고 다닐 수 있는 화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잔잔한 컬러들을 이용할 거예요. 화장대에 찾아보면 나 저 컬러 하나쯤은 있지? 하는 그런 컬러들 사용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언더에도 마찬가지로 펄을 넣어줄 건데 언더는 3CU 비너스 컬러 이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에 잘 발라준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애교 잡아놓은 그 위쪽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 끝부분에 여기 이쪽에 이렇게 조금 하이라이트처럼 살짝 넣어줄게요.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살짝만 넣어주셔야 돼요. 자, 아까 사용한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일단 여기 먼저 이렇게 살짝 넣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핑크 톤 펄 이용해서 너무 처지지 않게 약간 화사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슉 해서 넣어줍니다. 오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일리로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쓱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뷰러를 먼저 찝어줄게요. 뷰러는 그냥 편하게 컬링이 잘 되게 찝어주시면 돼요. 오늘은 마스카라 바르는 이런 속눈썹이 포인트는 아니니까 막 너무 잘 찝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속눈썹 없는 친구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뷰러 먼저 찝을게요. 자, 마스카라는 삐아 래쉬 살롱 마스카라 쓸게요. 깔끔하게 발리는데 픽서 기능도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눈썹이 한층 또렷하면서 조금 풍성해지는 느낌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눈썹이 어느 정도 또렷함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 붙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은 살리지 않아도 되니까 눈썹 모가 나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쭉쭉 그냥 요 정도로 깔끔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굳이 막 길게 하거나 수술 많게 풍성하게 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빼고 포인트 섀도우를 넣어줄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리면 조금 너무 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조금 약간 부드럽고 순딩한 그런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포인트 컬러 넣어줄 건데요. 저는 여기 삐아 캐시미어 섀도우 코지 밍크 사용할게요. 눈 꼬리 쪽에만 이렇게 살짝 넣어주세요. 포인트 컬러는 꼬리 쪽이랑 언더에만 살짝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놓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진하면 아까 우리 사용하던 퍼프로 이렇게 조금 닦아내주세요. 눈꼬리 쪽에만 이렇게 포인트 줘서 넣어주시면 돼요. 눈 뜨고 해도 되고 눈 감고 하셔도 돼요. 여기 끝부분에만 이렇게 샥 해서 포인트 컬러를 넣어줍니다. 오늘은 아이라인 못 그리는 친구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눈매에 맞춰 쭉 넣어주고 눈꼬리 부분에 살짝만 덧대주고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지 않고 눈 끝부분에만 아이라인 대신 포인트 섀도우로 눈매를 잡아서 끝내주시면 돼요.
굉장히 방법도 간단한데 예쁘게 눈매를 잡아주면서 그윽한 느낌이 예뻐서 데일리로 해줄 때는 정말 강추합니다. 데일리로 굿이에요. 블러셔는 여기 부끄부끄 피글렛 컬러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딱 돼지 핑크색이죠? 예뻐요. 저는 애기 돼지 핑크 색깔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런 색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어줄 거예요. 컬러가 막 엄청 진한 컬러 아니라 그냥 편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함께 사용하는 이 브러쉬도 이 피글렛이랑 같이 나온 브러쉬인데 사용하는 이유는 귀여워서예요. 아까 소피 루비 보셨죠? 저는 그렇게 귀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 많아요, 사실. 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넣어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진한 부분은 이 정도고 그 외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이런 핑크빛 도는 필터를 얼굴 위에 씌워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톡톡톡톡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외곽 쪽부터 이렇게 톡톡톡톡 들어오면서 두드리면서 넣어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컬러가 한 번에 빡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발라주세요. 안심하고. 오히려 성격 급한 친구들은 아, 왜 이렇게 컬러 안 올라와 이러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한 부분은 이 부분만 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필터 넣은 것처럼 살짝 피부 위를 예쁘게 은은하게 뭉개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씌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블러셔는 완전 파우더도 아니고 완전 이렇게 뽁 하고 컬러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쁜 필터를 이렇게 씌워주는 것처럼 넣어주시면 돼요. 끝. 자, 이제 입술 발라줄 건데요. 원데이 타투 틴트 발라줄 거예요. 입술 중간에 지워지고 이러면 되게 별로잖아요, 그쵸? 약간 촉촉한 타입의 립이고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엄청 약간 띡한 질감 제품이라서 펴바를 때 힘주면서 펴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입술에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광택감이 있는 그런 립 제품이기 때문에 립은 충분히 탱글탱글해 보이고 글로시해 보이니까 굳이 오버립 안 하셔도 됩니다. 입술 얇은 친구들도 적당히 입술이 통통해 보일 거예요. 오늘은 손으로 외곽 두드리면 글로스 같은 요 끈적이는 질감 외곽에 다 묻어나니까 약간 브러쉬 이용해서 살짝만 예쁘게 퍼뜨려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중앙에만 한 번 더 덧바를게요. 향이 없는 제품이라서 좀 향이 거슬리는 친구들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